그러니까. 야! 예. 김 감독 잘리고 싶어? 어? 아니요. 시청률이 2.1%가 뭐야? 어? 내가 이 드라마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내 돈! 아니, 그래도 저희 드라마 매니아층이 좀 많이 보는데요. 야, 그 돈이 돼? 시청률이 바로 돈이다. 내가 바로 시청률의 제왕, 박 대표야! 아! 하지 마! 아! 이것도 돈이야! 하지 마! 다 돈이야!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한다. 알았어? 예. 자, 좋았습니다. 갑시다. 자, 시청률 그래프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됐고. PPL은? 아, 간접 광고요. 그 커피숍인데요. 저희 드라마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나올 수가 없다. 아, 어떻게 넣는 거야? 너, 너, 너. 아, 알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레디, 액션! 아, 음악부터 막 지루하다. 아, 아유. 오늘 우리 아들이 출소하는 날인데 잘 어울려나 모르겠네. 어, 과일 사세요. 일로 와. 야, 이쪽 좋아. 일로 와. 응. 네. 줄게. 아, 일로 와. 어디? 아버지. 좋았어요. 사물 아버지. 아, 우울하다. 아, 시청률 떨어지는데요? 아, 참. 고생 많았다, 사물아. 아, 떨어진다. 야, 고생 아버지. 많았어. 아버지, 절부터 받으세요. 그래, 절해.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야! 그러니까 시청률 떨어지지. 누가 보냐? 어? 자극적인 요소로 시청률 한번 올려보자. 아들 페리온! 절 받으니까 좋냐 이 양반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절이 그렇게 좋으면 애따 한 번 더 받으세요. 오케이! 어른다 어른다! 오케이! 시청률 올린 데 이거 방법 없다. 교통사고! 아니 차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차도 없는데 어떻게 교통사고 안 합니까? 네가 해! 빵빵! 와! 와! 시험해! 오케이! 시험이 올라간다! 오케이! 내가 사람을 쳐다니. 괜찮으세요? 뺑소니! 도망가야겠다! 올라온다! 오케이! 씨! 오케이! 아버지! 아,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아,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119! 오케이, 이때 정주 한번 찍어보자! PPL 가보자! 아, 여기서 어떻게 간접광고를... 아, 나 박 대표야! 아, 진짜... 아버지,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오실게요, 아버지! 사은아, 애비는 늦은 것 같으니까 병원은 됐고... 지금이야! 가까운 커피숍으로 가자! 오케이! 아, 좋아, 잘 들어왔어, 예? 오케이, 좋다! 아버지! 야, 사회풍자, 사회풍자예요, 이게. 맞아, 저 때 뭔 무슨 드라마마다 다 커피숍 PPL이 있었어. 보시죠. 맛있게 먹어, 웃으면서. 웃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웃어야 돼. 웃어. 그렇지, 됐어. 좋다. 아무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안 돼. 아버지. 보이게, 상표 보이게. 아버지. 그렇지, 오케이. 시청 40% 나머지. 네, 잘 봤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박성화 씨도 진짜 용된 거예요. 저도 아, 지금. 그거는 사랑의 힘 아닙니까? 아, 사랑의 힘? 예. 네, 사실, 우리 박성광 씨, 우리 축하해주죠. 5월 초에 결혼 발표했습니다. 네, 쑥스러워요. 축하는 축하고,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 뭐요? 이거를 박성광 씨한테 직접 못 듣고, 기사로 접하게 됐어요. 나도 기사로 봤어. 그래요? 네, 몰랐어요. 주간 박성광 팀은, 어느 날 박성광 씨가 자기 스케줄 있으니까 못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길이랑 회경이랑 다 회의를 현정이랑 하고 있는데, 웨딩 촬영을 한 거예요, 그날. 우와, 저는 그걸 몰랐어요. 회의를 빼고 웨딩 촬영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아. 팀한테는 얘기를 해줘야지. 조심스럽게. 원래 한 3월 중순쯤에 이제 말해야겠다 했는데, 저도 의도치 않게 좀 기사가 먼저 나가지고. 아. 네,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럼 뭐, 방송을 통해서 프로포즈 같은 건 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했죠. 했어요? 네. 어디서 했어요? 라디오에서. 아이, 라디오. 화면 보고. 공중파 화면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서, 6번 카메라 보면서. 매일 하는 얘기지만, 사랑해. 사랑해.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아우, 애기 쑥스러워가지고. 전 또 그분을 실제로 뵀습니다. 아. 개그 콘서트 야구단이 있는데. 있죠. 야구하러 갔을 때 더가웃에 아리따운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신 겁니다. 그 어머나, 어머나. 저분은 누구지? 평소 야구할 때 못 봤던 분인데.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번호를 딸까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큰일 났다. 거기서 왜 본인이. 근데 나중에 대해서 이제 류근지 선배가 박성광 씨. 여자친구라고 말씀. 제가 봤을 때는 박성광 씨 번호 딸 것도 지어낸 얘기. 지어낸. 아 이거 또 이렇게. 아니야, 저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 진짜 지어낸 거예요. 맞아요. 진짜예요. 네. 제 얘기도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 딸로 당신 나한테 와서 뺏기 뻔했어. 혜경이가 봐줬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김희경 씨 핸드폰에 제 와이프 번호가 있더라고요. 에이! 아이고 너무 뿌렸네. 사과해. 예전에 앞으로 예전에 됐어. 마이크 절대 주지 마. 아 저기 형님. 아예 조비로야. 사실 저는 박영진이 아니에요. 아 조용해요. 그만해요. 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 나와 뭐 하는 거야. 너 다들 속았지.